3기인 거는 쉽게 말해서 자궁경부가 질 잊고 있는 데까지 나왔다. 또 그 자궁경부가 팬티에 자꾸 닿으면서 계속 속살이니까 약하잖아요. 거기 헐고 피가 나고 분비물이 많아지고 그리고 자궁탈출증과 동반되어 있는 방광류나 직장류에 대해서도 한 번에 같이 질을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또 수술 이후에 재발이 굉장히 낮은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희는 이제 자궁을 적출하지 않고 자궁탈출증을 교정하는 병원이고요. 예, 안녕하세요. 산뜰의사 정현준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아마 성교통 치료했던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편지 같은 걸 한번 읽으면서 그 감사한 마음을 조금 제가 한번 표현해봤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비슷하게 자궁탈출증 수술하신 분께서 좋은 말씀 남겨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아마 이거를 공유를 해드리는 그 속에 자궁탈출증과 관련된 증상 그리고 또 그걸 진단하는 거 그리고 또 그걸 치료하는 방법까지 그 일련의 과정이 이 내용 안에 다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이런 시간을 마련해 보았고요. 좀 부끄럽지만 한번 조금 더 또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현준 원장님께. 안녕하세요, 원장님. 저는 얼마 전 청담봄 여성의원에서 자궁탈출증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. 원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. 이런 편지를 써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저는 큰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. 자궁탈출 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일상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통증과 불편함이 저를 괴롭혔습니다. 이분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. 오셨을 때 이게 꽤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. 그런 거를 저희가 자궁탈출증 3기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. 3기인 거는 쉽게 말해서 자궁경부가 질 잊고 있는 데까지 나왔다. 내가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오후가 되면 좀 더 내려오게 되거든요.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보다 더 내려오게 되는데 그럴 때는 자궁 입구가 이제 팬티에 닿게 되는 거죠. 일단 이게 빠져나오는 그 묵직함 때문에 허리나 골반 쪽에 통증이 좀 느껴지시기도 하고요. 또 그 자궁경부가 팬티에 자꾸 닿으면서 속살이니까 약하잖아요. 거기 헐고 피가 나고 분비물이 많아지고 이런 불편함들이 좀 많이 있으셨던 분이셨어요. 그래서 가장 단순한 일조차도 큰 고통으로 다가왔고 자꾸만 악화되는 증상 때문에 우울한 날들이 많았어요. 자궁탈출증은 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. 특히 자궁탈출증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자궁을 드러내야 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공포심과 우울증이 저를 덮쳤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하는 건 이제 자궁 적출술이기는 합니다. 자궁 탈출증 치료에 대해서.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자궁을 적출했을 때 추후에 그 남아있는 질이 탈출하는 장류나 그냥 질 탈출증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한 20-30% 꽤 많이 이제 재발이 된다는 것이죠. 그것이 문제이고요. 자궁을 드러낸 이후에 삶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어요. 이게 자궁이 또 우리 여성분들한테는 상징적인 장기이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 그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좀 마음이 무겁죠. 청담봄에 와서 원장님께서 친절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맞이해 주시고 이 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큰 안심이 되었어요. 진료실에서 원장님과 나눈 대화는 저에게 많은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. 그리고 원장님의 세심한 배려와 전문성은 저의 신뢰를 더 굳건히 해주었습니다. 원장님께서 수술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었을 때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. 그렇습니다. 저희는 이제 자궁을 적출하지 않고 자궁탈출증을 교정하는 병원이고요. 자궁탈출증을 그럼 어떻게 교정을 하느냐. 앞선 다른 영상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드림코어라는 질 안에 넣는 실리콘 임플란트 수술이 있습니다. 드림코어를 통해서 자궁이 드림코어 위치보다 더 많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고정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자궁을 적출하지 않는 거죠. 그리고 자궁탈출증과 동반되어 있는 방광류나 직장류에 대해서도 한 번에 같이 질을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또 수술 이후에 재발이 굉장히 낮은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자궁을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. 그 순간 저는 정말 잘 선택했고 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. 수술 당일 긴장된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원장님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격려는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. 이런... 네...
고맙습니다.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원장님께서 제 상태를 꼼꼼히 살펴주시고 회복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. 원장님께서 저를 환자로서가 아니고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돌봐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좀 더 열심히 환자분들을 봐야겠다라는 또 어떤 격려를 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도 원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저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사실 수술하고 나면 보통 어떻게 저희가 추적 관찰을 하냐면요, 수술하고 다음날은 일단 한 번은 봐야겠죠. 수술 상태도 괜찮는지 봐야 되고 출혈이 많지 않은지 봐야 되니까 다음날 한번 뵙게 되고요, 그리고 일주일 차에 또 한번 뵙게 되고 그 이후에 2주차, 그 다음에 3주차, 보통 이 기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하게 되고요. 마지막 6주에서 7주 정도에 한번 뵙는 이유는 안에 이제 상처를 봉합해 놓은 그 실이 이제 녹는 실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녹아서 없어지는데 보통 한 6, 7주가 걸리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도 한 달 반 정도는 병원을 한 번씩 다니시면서 저를 뵙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. 수술 후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.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. 이제는 통증 없이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일상 속에서 느끼는 기쁨과 편안함이 너무나도 큽니다. 원장님 덕분에 저는 다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.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이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. 친구들과의 산책, 가족과의 식사, 혼자만의 여유 시간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져요. 많은 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. 저녁에 날씨 선선할 때 나가서 산책하는 거, 좀 가까운 거리라도 여행을 좀 마음 편하게 가는 거, 이런 부분들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다,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보람된 마음을 느끼게 되죠. 또한 수술 후 저는 정신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. 신체적 고통이 사라지니 마음의 평화도 찾아왔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해졌어요.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. 이제와 생각해보니 정현준 원장님을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.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다니. 그동안 고민하고 걱정하던 시간들이 아까울 정도로 원장님과의 만남은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. 원장님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. 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원장님께서 많은 환자들에게 저와 같은 감동과 행복을 선사해 주시길 바랍니다. 아, 예, 정말 아주 뿌듯한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안에 사실 그 자궁탈출증 환자분들이 겪는 그 많은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그간 힘들었던 그 불편함들과 골반 쪽에 느껴지는 그런 밑빠진 통증들,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궁을 적출하자는 얘기를 듣고 수술에 대해서 또는 치료에 대해서 망설이시고 그렇게 해서 시간은 점점 흐르지만 흘러도 좋아지는 건 없고 혼자 케겔 운동을 하신다고 해도 크게 회복되지 않고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지기 마련이고,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저를 알게 되고 병원에 오셔서 수술을 받으시고 이후에는 자궁 적출 없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계시다,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. 보통은 오래 참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런 분들이 정말 좋아졌을 때는 저도 정말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. 혹시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그래도 한 번 더 격려가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고민이 있으시다면 뭐 일단은 상담을 받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로 문의를 해주셔도 되니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